안녕하세요. 2019년 꽃보다 기능들 연말 시상식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맡은 저는 호두엄마 호두댁입니다. 2부에서는 베스트 커플상과 인기상 수상까지 있으니 채널 고정 부탁드려요. 자, 그럼 먹방상부터 바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부터 한번 보시죠. 후보 1번 짱돌이는 다 먹은 후에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혓바닥으로 밥그릇을 돌릴 만큼 먹방에는 아주 자신감이 넘친답니다. 후보 2번 모찌는 맛있는 것만 먹으면 정신도 못 차릴 뿐더러 눈알까지 튀어나오려고 한답니다. 모찌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상의 수상자는 바로 짱돌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밥그릇 돌리기 개인기가 수상에 큰 영향을 미친 듯해요. 야, 너 상 따서 좋겠다. 휴, 난 눈알까지 튀어나왔는데. 다음으로 아티스트 유망주상에는 후보부터 한번 보시죠. 후보 1번 호두는 비록 피아노를 배우다가 음악에 대한 흥미를 잃었지만 멜로디언의 큰 소질을 보여 얼레리꼴레리를 깨끗하게 연주하였습니다. 후보 2번 모찌는 비록 멜로디언엔 큰 소질을 보이진 못했으나 타고난 목청으로 노래하며 엄마를 항상 격정적으로 반겨줍니다. 이야? 너가 뭔데 건방지게 후보에도 올랐니? 내가 얼마나 아티스트적으로 재능이 있는데! 아티스트 유망주상의 수상자는? 엄마, 나 맞지? 나 데리고 피아노 교실 2탄까지 찍었으면 이거 나 줘야지. 우리 모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아티스트적인 감각을 키우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지금 장난해? 줘봐, 호두 이거 줘봐. 아우, 왜 뺏어? 내가 또 한번 받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모범상에는 저희 개님들 중에 모범적인 친구가 딱 한 명 있죠. 화면을 먼저 보실게요. 수상자 목도리는 누나가 연주할 때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집중해서 음악을 경청하였으며 긴장할 때에도 팔은 짧지만 도와주려는 예쁜 마음씨를 지녔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목도리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2020년엔 더 모범적인 목도리 기대해주세요. 아, 나도 올 한 해 나름 모범적으로 잘 보냈는데. 호두야, 넌 모범적이지 않잖아. 저 안돼. 자꾸 내 상 뺏어가면 된다. 어우, 쬐끄만 게 되게 안 칼지네. 자, 다음 귀요미상은 후보부터 한번 보실게요. 후보 1번 짱돌이는 7남매 중 덩치는 가장 크지만 덩치에 안 맞는 귀여운 행동 및 생김새로 귀요미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후보 2번 똑구는 눈, 코, 입 그리고 귀까지 앙증맞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마다 심장에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귀여움을 뿜어냅니다. 또한 잠잘 때마다 드러내는 통통한 뱃살은 마음의 평화를 주곤 합니다. 후보 3번 모찌는 이래저래 조금은 어설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이 귀여운 걸 알고 어디서든 항상 귀여움을 뽐내려고 하기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똑구가 받게 되었습니다. 똑구 솔직히 난 예상했다. 후보들이 다 나랑은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약했어. 별이한테 뺏기기 전에 가져가야지. 이해 똑구야? 상 좀 줘봐라.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내 자존심이라고. 내년에도 꽃보다 개님들의 귀요미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살짝 부끄러운데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베스트 커플상 탐내는 거야, 별이 지금? 5남매 중 유일한 홍일점인데 덕구리가 좀 시리다? 별이가 탐내고 있는 베스트 커플상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이좋은 저희 짱남매 커플이 받게 되었습니다. 짱돌이랑 어머머, 너무 감사드려요. 짱돌이가 좀 바보 같긴 하지만 내년에도 잘 지내볼게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인기상이 남았는데요. 인기상은 특별히 7남매가 모두 나온 최근 영상들의 댓글들을 기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별이 댓글부터 한번 볼게요. 별이 팬층이 생각보다 두텁더라고요.
별이 표정, 목소리 모두 모두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만 짱돌이 짱순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순둥순둥하고 사랑스럽고 특히 짱순이의 각선미와 짱돌이의 섹시한 모습은 정말 매력이 터지죠. 복돌이는 나이답지 않은 애기애기한 모습과 귀여움, 깜찍, 그리고 앙칼지고 카리스마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모찌와 호두에 대한 댓글은 몇 개 없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토끼는 뱃살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토끼 뱃살 너무 웃겨요,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만져보고 싶어요. 이외에도 깨물고 싶은 토끼발, 꼬집어보고 싶은 목살 등 토끼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답니다. 근데 토끼야. 이로써 인기상은 토끼입니다. 귀요미성이 이어 인기상까지? 내 인기가 토끼한테 뒤쳐졌단 말이야? 인기상은 트로피도 좀 비싸 보이던데? 2020년엔 허리 둘레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통통한 뱃살 유지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저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로써 2019년 제1회 꽃보다 기능들 연말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